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수행에 다 일자를 써줘요. 이 점수에 안 들어가요. 더군다나 1학년 점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자를 써줘. 왜? 이건 점수가 아니란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1500자까지 쓸 수 있는데 뭘 쓸래니? 뭘 근거가 있어야 쓸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검사만 맡으면 도장 찍어주고 거기다 일자를 계속 적어줘요. 애들이 태도가 왜? 걔네 애들도 자기가 열 산 것이 이렇게 누가 되어 간다, 이렇게 누가 기록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애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아니면 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애들을 훈육하냐? 또 훈육 없이 수업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기억해 주고 그거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어주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평가죠. 네, 지금 바로 그 얘기입니다. 희소성.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평생간 칭찬을 써준다. 그리고 여기 이샘플도. 이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르쳤었는데, 이거 재수까지 하다가 선생님 이거 미대를 가, 점수 때 점수에 맞춰서 갔다가 자기 저서에 안 맞으니까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추천서를 좀 써주실 수 있겠냐. 근데 저는 카페의 장점은 뭐냐, 이런 걸 전부 다 사진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이거 얘 이름으로 검색을 하니까 주르륵 다 나와요. 그래서 너라면 내가 써줄 수 있지, 근거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좀 내려가 보면 이 아이가 교과서 단원이 영어가 단원에서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 단원인데 거기서 컨셉을 잡아서 가사일 돌보는 아빠의 모습을 이렇게 그 당시에 수행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 5점짜리 수행인데 얼굴 표정 보세요. 아빠 표정 요즘 말로 쩔어. 신경하는 표정 있죠? 저는 이걸 이 단원에서 교실 앞에다 붙여놓고 수업을 하니까 뭔가 자기 삶과의 연관성이 이 그림 속에서 좀 느껴진다. 얘한테 굉장히 도움을 받았고 나도 갚아줘야죠. 내려가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 전부 다 사실만 써줬어요. 2학년 첫 번째 수행에서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수행에서 이렇게 했고, 세 번째 수행에서 이렇게 했고, 네 번째 수행에서 이렇게 했다. 첫 수행에서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림판으로. 두 번째 수행에서는 이 인터넷 중독 단원에서는 이 아이가 이때 나온 빌게이츠를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스케치? 이렇게 해서 냈다. 그리고 최종으로 마지막 수행에서 이렇게 했다. 한 줄, 맨 끝에 따라서 제 의견은 딱 한 줄이면 돼요. 따라서 이 학생은 귀학과의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써요. 우리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출력용지 중에 가장 비싼 걸로 사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걸 도장 찍어서 보내줄걸 합격했어요. 이게 미술대학을 영어선, 미술대학 추천서를 영어선생이 써준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희소성, 와! 송선생님한테 잘 보이면 추천서가 생기네. 이런 것들. 희소성. 네, 다음. 네, 생활기록부 기록을 카톡으로 알림. 과제에 열심히 하면 무엇의 기회도 생긴다. 무슨 기회인가요? 드래그 알바의 기회. 알바. 네, 알바도 특히 이제 수급자 학생들은 저는 그 학년 바뀌잖아요. 그러면 수급자 학생들 명단부터 확보해요. 가정이 어려운 애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클래스 가서 학교에서 힘겨운 아이들 명단 두 가지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 아이들 수업 딱 첫 시간에 보면 그 아이들 태도 상황 보면 지금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왜냐? 그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힘겨워하죠. 근데 미리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야. 아, 쟤는 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구나. 지금 상담받는 애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죠? 우리가 배경지, 그 아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 아이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수급자 아이들,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상담받고 있는 아이들 하면, 그래서 확, 그러면 확실히 애들하고 갈등이 돼. 왜? 그 아이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죠. 아, 그리고 교묘하게 그런 학생들에게 교묘하게 알바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공평한 듯 하지만 그 아이를 겨냥한 어떤 과제를 주고 또 그 아이가 잘 해낼 거 아니에요. 그럼 걔한테 바로 알바를 줄 거예요. 이런 거 그림 같은 거 넣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책 한 권 주고 여기 있는 이미지 인터넷에서 이미지 검색 다 해라. 개당 100원 줄게. 개당 200원 줄게. 그것만 해도 애들은 엄청난 학습이잖아요. 교과서에 맞는 이미지를 검색해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압축해서 보내줘라. 이것만 해도. 그다음에 권위. 권위는 무엇이냐? 이거는 학습자들도요. 이 애들은 진보적이고 어른은 보수적이다. 그거 아니죠? 애들도 보수적인 자기 변화력을 안 하거든요. 학습자들. 그래서 학습자를 끊임없이 교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교실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학습자를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 돼. 이게 대세다. 너희들 이거 이렇게 안 하는 건 찌질한 수업이다. 계속해서 선생님 수업이 시대를 대표하는 수업이다. 이게 자꾸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 첫 시간에 영상을 보여줘요. 클릭해요. 영상. 전체 아니고 유튜브로 가서 유튜브로 가서 전체 아니고 한쪽씩 주고
가지고 이미지 찾아서 20개를 퀴즈로 만들려는 수업이 왜 가능하냐면요, 우리나라 애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별나게 시각학습자예요. 학습자가 세 가지 유형, 크게 세 가지.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나부대는 신체. 세 가지 학습자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유별나게 한국의 학생들이 시각학습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을 통한 학습이 굉장히 탁월하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작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우리나라인가요? 톰과 제리를 그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 우리나라에서 톰과 제리 다 그렸던 나라고. 우리 기획은 디즈니가 하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 그림 그리는 나라의 시각적인 지인을 사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수업을 시도했던 게 바로 이 이미지 활용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영어 단어를 맞추는 수업, 이른바 그림 사전. 저게 11년 전이고요. 16년 전. 선생님이 만들어낸 수업인 개념의 학습 방법입니다. 정지. 여기 지금 미스가 버스를 놓치다. 근데 이 아이가 이걸 다 그린 거예요. 근데 얘가 유별나게 잘 그린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에게 이런 재주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이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능을 끄집어내시면 선생님들 한 기말고사 끝나고 수업 뭐 하실 거예요? 기말고사 끝나면 전 이거 창작시켜요. 그 지금 제가 2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2학년 수업은 3학년 애들 기말고사 끝나면 교과서 기증받아요. 교과서 다 내가 한 몇십 권 기증받으면 됐죠. 깨끗한 책들 있잖아요. 완전히 깨끗한 책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빵 하나 주고 그 책을 모아서 그걸 전부 잘라요. 단원별로 잘라. 그래서 철해가지고 교실에 내려오면 한 단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얘들아 창작해라. 다음 학년 거. 다음 학년 교과서를 나눠주고 이렇게 만들어. 뭘 만들지? 퍼즐을 만들지 뭐 하는지 만들어. 그러면 물론 다 하지 않죠. 그래도 70% 이상이에요. 왜? 애들도 노는 거 지겨워. 하루 종일 영화 보고 뭐 하고 애들도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다음 학년 교과서를 미리 흘끗흘끗 미리 보는 거거든요. 이런 창작을 하면서 흘끗흘끗 보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서 뭔가 학교에 나와서 뭔가 성취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물론 성취도 약간의 간식, 건빵. 건빵이 좀 옛날 그러면 이제 잼도 제공하면 돼요. 잼까지 이렇게 제공하면 이게 완전히 A급 식품이 됩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보여주는, 첫 시간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대세다 이거예요. 학습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하면 어떤 수업도 실패해. 이 내가 하는 이 수업이 이거 이게 글로벌 트렌드야, 트렌드. 그렇게 애들한테 해 주셔야만 성공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야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작년에는 이게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림이 아니라 타이포셔널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잠깐
시간 저하고 미팅을 하겠습니다. 타이포셔널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몇백 개. 그래서 이미 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활용하는 거. 트렌드를 알아야 돼. 시대 트렌드에서 놓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저 죽어나는 겁니다. 어디 가시냐? 천호동 안